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살이 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르몬을 바로 잡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명사수의 스페셜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연세대학교 뇌음비내과 안철우 교수입니다. 오늘 안철우 교수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 다짐 하나씩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김한석 씨는 어떤 다짐을 하십니까? 아, 일단 늘 금연하자.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자. 네. 살 빼자. 잘 지키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작심 3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확히 작심 2일입니다. 3일도 아니고 2일? 예, 예. 3일은 못 갑니다. 지금 작심 3일, 작심 2일 얘기하지만 그동안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나태해서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한 3,500가지 정도 예? 있습니다. 3,500개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 비만을 부르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비만을 부르는 호르몬.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나는 굶어도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 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한탄하신 분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 이야기가 예. 사실일 수 있어요. 이게 호르몬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종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3,500종이 넘는데 네. 이 호르몬 중에서 식욕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식욕 호르몬의 문제라서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짓 배고픔. 사실은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많이 먹게 되고 네.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예. 렙틴하고 그렐린이 있습니다. 렙틴은 이제 그만 먹어, 먹지 마 하는 네.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요. 예. 그렐린은 식욕을 당기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렙틴하고 그렐린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식욕은 거기에 굴복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축적되죠. 그때 이제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뇌에서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줍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막 땡기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회식날은 네. 누가 돈을 낸다 하면 이게 렙틴이 망가져요. 그렐린이 나오죠. 그렐린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낼 때는 렙틴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